이나 안녕. 오늘은 이나랑 첫 여행인 그 안성에 위치한 만정 낚시터를 갈 거거든요. 그럼 출발할게요. 잤어? 일어났다. 셀프에 빛가리게. 아 이거 그리고 브라이텍스 그 듀얼픽스인데 아이사이즈 사고 싶었는데 아이사이즈는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 차이가 그 제조사가 중국이냐 독일 차이여가지고 뭐 안전성에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거 선물 받은 거죠 저희는. 편하지 이나? 왔어요 여기. 자 스 이나 도착했어. 도착했어. 별로 안 궁금해? 어 왔다. 큰엄마 왔다. 큰아빠랑. 이나 누구야? 까꿍. 까꿍 아니고 울어가지고. 아빠? 어, 나 닮았는데? 짐을 내려야지. 이나 차 갖고 왔어? 와 너무 좋은데요? 짜잔. 이렇게 돔 형식으로 저희가 가족이 애기 그리고 아빠, 오빠, 큰 가족 이렇게 다섯 명에서 잘 곳이에요. 오, 잘 돼 있다. 오, 엄청 잘 돼 있는데? 그리고 여기서 음식 구워 먹을 거. 이나도 낚시하자 여기. 이야. 아빠. 아빠. 아빠 낚시해. 많이 먹으렴. 가자. 배운 거. 오, 그냥 가라앉았다. 어려운 것 낚시는. 니나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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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. 니나 이거 붙여야 돼. 이거 엉덩이 붙여. 아 살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옷에다 붙여야 되고 차에다 붙여도 된대요. 니나 이제 목이 안 물려. 니나한테 목이 안 와. 야 눕는 거 지겨워. 배고파. 밥 먹자 밥. 응? 지금 저희 이나는 101 아기인데 지금 분유를 120에서 150 먹거든요. 근데 지금 분태기 와가지고 잘 안 먹어요. 지금 이거 60밖에 안 먹었거든요. 더 바꿔봐. 먹겠습니다. 이나 아 쿠라 또 큰 걸로 할까? 기름이 괜찮은데 뭐 김치 써서 드시는 거예요? 너무 아깝잖아. 쭈꾸미 번갈아가면서 육아 중이에요. 오 아빠 좋아. 아이고 날라갔다. 아이고 응? 이나 아빠 뭐해? 낚싯대 핀 지 한 4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뭘 누구한테 응?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? 아 내가 잡아낼게 봐라 이... 예? 큰아빠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. 네. 이게 낚시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잡았어? 잡았더라. 아! 뭐야? 야 저거 봐. 그거는 왜 뭐야 근데 지금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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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방생시켜줘야 겠죠? 그걸 방생해야겠다. 아, 그래도... 잘 가! 아! 어, 서식구 야 어디 왔어? 와 바로 저기도 잡았어. 이야 맛있었네. 지금 2시인데 너무 졸려서
자고 싶은데 이나가 잘 생각을 안 해. 이나 자도 돼? 잘 자 이나. 안녕. 이게 현실 캠핑 감성인가? 이나 여기서 싸버렸어. 그래도 안 샜다. 똥 싸고 와서 기분 좋나? 기분 좋아. 여행 다니면서 육아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아니 응아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잖아.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가서 비데 들고 수건 들고 기저귀 들고 다급한 순간까지 이 비디오에 담는다는 자체가 진짜 아직 안 들려. 25이야 머리. 이나. 아이고 안 춥지? 발이 찬데. 응? 야 수영할 수 있겠어 이제? 수영할 수 있겠지. 네. 모링 다리만 외우면 돼. 모링 다리 그리고 물속 들어가서 모링 다리만 외치고. 밥을 만들고. 그렇군. 떡밥. 오 안돼. 바람 너무 많이 분다. 우리는 여기 한 바퀴 돌고 올게. 저기가 만수 저수지 둘레길이래요 이렇게. 좋다 진짜. 이나 잘 자고 있겠지? 우리가 여기 낚시터에서 이렇게 왔겠다. 여기 한참 남았어. 가볼까요? 한 바퀴 도는 거예요? 아 가자. 나 진짜 여기 좋다 좋긴 해. 어 멋있다. 예. 와 진짜 진짜. 낚시보다 여기 둘레길이 훨씬 더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. 그 아까 그 둘레길 들어올 때는 여기 돌길이어가지고 유모차 끌고 가기 좀 그랬는데 여기는 잘 돼 있네. 이제 저녁 직전에 분유 먹었는데 지금은 150ml 먹었어요. 분유에 취했어. 이 옷은 이거 뭐지? 그 애기 3명인 친구가 물려준 건데 이게 진짜 컸거든요, 이나한테? 근데 진짜 지금 딱 맞아. 이나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볼까? 저녁 먹자! 갑시다. 저녁을 시작해보자. 어디? 벤츠로그 낚시. 앉아, 앉아. 이거 새벽이래. 이나도 같이 놀고 싶어? 이제 갖고. 응? 응? 아 웃어 웃어 웃어. 그래. 지금 9시 안 됐는데 밤잠을 좀 일찍 든 것 같기도 하고. 안 보이네? 내비게이션으로 가는데. 아이고. 아니 이거랑 여기랑 깨울라 그래? 여기랑 아니 이나 아빠가 붙인 거 이게 모기 퇴치제인데 이게 다 붙여놨어요 얘 어. 주변으로. 이나 잘 자. 옷 벗겨줄게. 안녕.
밤에는 큰 거 잡혀? 아빠? 맞지. 아. 이 찌올리는 것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낫잖아. 붕어도 크면은 낚시하면 마음이 편해져 뭔가? 이렇게 앉아있어봐. 그냥 내가 자리 줄게. 앉아있어. 여기는 근데 풍경이 좋다. 경치가 약간 오리가 새끼가 들어갔다가 힘이 약하니까 못 건져 나오는 거야. 이게 물이라면 이렇게 헤엄쳐서 나왔는데 생각해봐. 풀이야 풀.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힘이 딸리니까 애가 지쳐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. 근데 어미가 들어가갖고 그거를 다 제쳐갖고 새벽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탁탁탁하면서 계속 낚시하고 계시네. 응, 옆에. 이야, 그 얼마나 그 감동적이냐. 감동적이야 진짜. 그 감동 받으셨어? 그 해치고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 오리가 그 새끼가 나오는 거지. 절 생각해봐. 힘이 다 빠져서 못 하는 거야. 이 물이라면 이렇게 물 위에라면 떠서 가는데 말풀 위에는 지가 지쳐서 죽게 생겼거든. 오빠 생각은 어때? 이나 아빠? 뭐. 무성이나 무성애가 있을 거 아니야. 동물도 그거 대단한 거야. 그거. 오리가. 큰아빠는 야외 지침. 안녕히 주무세요. 좀 노지 화장실도 많이 돼 있어. 에어컨도 돼 있고 다. 새소리 듣고 개구리 소리 듣고 이게 힐링인가 봐. 잘 잤어 이나? 기분이 너무 좋아. 아이고 잘 잤어. 진짜? 오? 알겠어. 이나 밥 먹을까? 이제? 먹자. 저 끝에 지금 물 한 개 좀 남았어요. 아까는 지금 그래도 아 진짜 있다. 여기 위에 떠다니는 게 아쉽다. 여름 되면은 자꾸 기온차가 심해져. 어디? 나간다. 어제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잡은 거야? 한 마리 아니고 여러 마리. 나간다. 이걸 줘서 왜 잡으려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. 이걸 어떻게? 아니 어제 밤에 새우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. 안 들어온다고. 제일 나 이거 생각했던 거. 잘했네. 이거 미끼로 쓸 거야? 미끼로 한번 써봤어 지금. 별론 거? 안 하네. 어? 그 농사. 오. 누가 그러네. 농촌 채요? 저기 딸기 있어요 딸기. 아 콩이 어디 있어? 아 저기 있다 대박. 강남 콩이야. 이건 파래요 파. 뭐야? 와. 어 진짜 대파네? 요거 열무 같아. 이게? 이게 당근이야. 이거? 저거 땅콩. 어 형 모른다고 그냥 까이게. 미나리도 있네. 미나리. 모른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죠? 아니야. 이거 산나는 이거 산나는 이거야? 어? 이거 아까 불구 소리 했잖아. 뭐야? 우와.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거기가 움직인 소리네. 어디로 옮겨? 콩 어디 있지?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낚시를 사람들이. 여기 펄떡펄떡. 오 네. 진짜. 여기서 있어야 한다. 어떻게?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여기 다 돌아있네 이 자식들. 어머나 저거 봐라 전부 다야 소리. 아, 진짜 많은데. 어 진짜 많다. 민감한 거야 여기서 놀다가. 관심 없어. 너한테 관심 없었어. 있어 저기. 이나 가자. 여기 이런 데도 괜찮아요. 이나 여기 좋다. 여기. 아. 이 산란 때는 잘 안 잡혀.
이걸 그냥 지다 저쪽 있잖아 진짜. 가자 그래 가자. 아쉬움이 남아선지 계속 여기 보고 가요 저희. 삼촌 이모들 안녕. 오늘 이날 100일이어가지고 피가 완료. 그 100일떡 찾으러 갔고 셀프 스튜디오 100일상 세팅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. 어 머리가 조심하다 좀 이리 튀어나와. 그리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끼리 식사할 예정입니다. 이날 100일 축하해.